이거는 저희 정규연주회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 임국수 선생님하고 우리 김선희 선생님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인님들 모시고 이렇게 음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신대철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호회 성악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9년 다 돼가네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서울에 가는 또 이유는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 예, 우리 이한선 선생님 곡을 조금 조심히 소프라노가 부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가게 됐고 또 그때 우리 이경숙 원장님, 우리 이경숙 우리 회장님 만나서 지금 서울 예가의 예, 이사장님으로 계시죠. 좀 사단법인으로 예, 그 서울에서 그냥 아주 조금 단연 그저 돋보이는 그런 음악의 계획으로서 아주 눈부신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이경수 이사장님 이렇게 모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음악회를 하게 되어서 아 저게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에 또 우리 마산에 계시는 우리 예, 우리 국장님 또 진주에서 이렇게 이번 음악회에 사실은 너무 준비가 아주 한 달 만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음악회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우리 부산예술가곡 또 현민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이제 학교 공부한 동기 제가 좀 늦게 학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보다 한 13살 어린 우리 동기 상학과 두 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라 제가 잠깐 짧게 연주자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숙 그 이사장님하고 우리 시인님들은 조금 앞에 조금 이따가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이광석 그 대표님 되시는데 노래 너무 잘하십니다. 예. 혹시 약간 전공 받는 전공자인 것 같기도 한데 예. 오늘 멋진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노래 예, 감상하겠습니다. 이광석 예, 대표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수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아주 아름다우신 우리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또 너무너무 세종보다 시험을 훨씬 이쁘신 것 같아요. 예, 강상란 소프라노 서울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규성 선생님은 지금 95세이시고 제가 서울에 갔을 때마다 같은 조시라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국가유공자이셔서 부산에를 그냥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예, 이번에도 제가 사실 코로나라서 초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전화가 오셔서 할 수 없이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조규성 우리 바리톤님 백세의 동창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 가셨죠? 옷가락을 보러 가셨습니다. 저 마산에 이제 마산에 가곡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제가 마산에 우리 저기 강연 선생님하고 같이 갔다가 제가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가 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먼 길에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주에서 진주 가곡사랑이 아마 책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노래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임종상 테라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영 우리 국장님은 노래도 잘하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좋아하게 돼 있는데 우리 최미영 선생님 국장님 마산의 황덕실 선생님 거기 가곡회에 너무 이제 국장님으로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곡가 선생님 곡 두 곡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연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같이 우리 잘 오신 분인데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김옥희 소프라노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우리 성악회를 하고는 있지만 성악교실을 작년부터 이렇게 개설을 해서 성악교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처음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배 같은 분을 제가 또 이렇게 노래, 근데 이 노래를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연마중으로. 그래서 본인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못 써있는데 하는데 제가 비주얼이 좀 되는 관계로 괜찮다고 오늘 님말송을 부를 이제 두 번째 발표인가요? 그죠? 네, 세 번째 발표. 우리 그 디자이너, 실내 디자인 아티스트입니다. 박양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한인성 나와서 유명한 발레리노입니다. 모델도 활동하고 계시고 엄마가 아주 훌륭하게 키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분이 우리 은현 위원장님으로 한 8년간 이렇게 우리 성악회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또 여전히 우리 성악회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시고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전신이시기도 하신 우리 테너 신재차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 신재철 회장님하고 똑같이 우리 정영부 총장님께서 예전 오래전 그 시절부터 노래를 하셨고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훌륭한 성악가 별로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이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동의대 총장님이셨던 정영부 우리 바리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수 회장님은 오늘 또 무슨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도착하시면은 노래를 할 수 있으시다고 하는데 좀 기다려보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까지 유명하시죠? 우리 한국이나 그죠? 베이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우리 정광도 선생님 같이 이렇게 음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정광도 선생님 정광도 선생님 팀도 너무 좋으셔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숙 선생님도 전직 교사였는데 합창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독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첫 무대입니다. 독창.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사랑하는 마음 열심히 연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프라노 박정숙 선생님. 강효 선생님은 성악교실에 아주 그 음역면으로서 열심히 제가 큰 뭐랄까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악 다른 분야를 전공하셨는데 노래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딸이 사실 성악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도 좋은 노래 기대하겠습니다. 강여순 소프라노님. 조금 있으면 한국의 파바로티가 될 것 같은 소리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한 두 달, 두 번째 발표한 곡인데 앞으로 조금 유망주가 되실 것 같아서 나이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연주 기대하고요. 또 우리 성악교실에서 많이 또 활약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십니다. 예. 테너, 바리톤 유수영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것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 출연해준 두 분 계시죠? 네, 우리 강수양 매조는 매조가 잘 없는데 아주 귀한 매조입니다. 그 독일의 큘른 대학에 갔다 와서 지금 많은 후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회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조 강수양 예, 선생님. 선생님들 노래를 못 들어가지고 그동안 힘들었어요. 예,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다음에는 꼭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저랑 같이 학교 다닐 때 대학원 같이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학원 같이 다니고 동생이 제가 힘들다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여수경 예, 지금 음악 대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피아니스트 박성미도 저 제 후배고 지금 밤주로 굉장히 부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성승님,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 순서에는 없는데요. 오늘 이성용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아, 김선희 선생님 곡, 그대와 나 본인이 그 시를 쓴 곡을 나중에 예, 김선희 선생님 곡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부산성악 회원들 한 분 일어나 만나주세요. 부산성악 예술성악교실 회원들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예. 자, 여러분들 예,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너무 예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잠시만 우리 시인님들 먼저 인사하고 일부 순서를 하고 또 김선 선생님 하기 전에 잠깐 쉬고 김선 선생님 나와서 우리 저 얘기를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인님들하고 우리 정원 이경숙 이사장님은 와서 같이 한 말씀 해주세요. 나오세요. 네네.